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토동이 다육에서 다육이 흙이랑 또 네일솔이라고 다육이 이걸로 아트를 한대요. 그래서 다른 분 보니까 이런 동그란 화분에 이 흙을 채우고 네일솔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다육이 합식을 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여기 다육이 다육이 아트 흙. 다육이 아트 흙. 저도 처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모르겠었는데 찾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다육이, 창다육이들 저렴하게 세일해가지고요. 제가 그 저번에 이벤트 할땐 요걸 하나에 5,000원에 샀었어요. 근데 요게 4,000원씩 해가지고 다섯 개에 2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심 나가지고 또 욕심 부렸네요. 이렇게 다육이, 사고요. 그리고, 요 세레시스 금이라는데 제가 세네시오 라디칸스 바나나 콩란 이런 거는 많은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콩란이 없어가지고 이게 또 보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금이고 제가 요즘 금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조이스트 로크 금도 그렇고 자꾸 금을 사네요. 이것도 사고 여기 다육이 영양제 뭐 살균 살충 한다는 거라는데 이것도 한번 좋아 보여서 제가 이것도 샀어요. 그리고 다육이 이제 무료 배송 때문에 자꾸 화분도 이렇게 두개 샀는데 끈에다가 복주머니 화분이 있어가지고요. 복주머니 하는 화분이랑 요거 얘가 이제 긴 롱분에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롱분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긴 롱분도 하나 시켜봤어요. 되게 포장이 꽉꽉 돼 있어가지고 잘 오더라고요. 이거는 몬따니아라는 다육이 창인데 좀 쏟아졌어요. 이거는 핑크 마리아 이쁜가요? 이거는 레드 싼 귀엽죠? 이거는 오페라. 너무 예쁘죠? 저희 집에 와서 또 새길 빠질까 걱정입니다. 요거는 그리스완이라는 다육이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이를 시켰고요. 얘는 세레시스 금. 귀엽죠? 땡글땡글. 늘어지는 화분에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롱분이 엄청 작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도 되면 한번 심어보고 여기 어떻게 생겼을지 정말 뽑아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